겨울 방학 동안 광주 시내 41개 학교에서 성면 철거 공사가 이뤄졌습니다. 하지만 표본 조사를 진행한 8개 학교 가운데 3곳에서 여전히 성면 잔재물이 검출됐습니다. 개학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안해할 것으로 보입니다.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. 이 학교는 지난 겨울방학에 성면 철거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. 그리고 지난 2월 중순에 성면 잔재물 검사를 했는데 4개 교실에서 5점이 검출됐습니다. 성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. 나왔기 때문에 그 업체를 불러서 그 나온 부위들을 다시 보양을 했어요. 보양을 하고 그 부위를 다시 청소를 다 한 거예요. 환경부가 성면을 철거한 광주 시내 41개 학교 가운데 8개 학교를 뽑아 잔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곳에서 성면이 검출됐습니다. 10곳 중 4곳에서 검출된 셈인데 검사를 받지 않은 학교가 33곳이나 됩니다. 성면 검출이 한 건도 없다는 광주시 교육청의 발표는 정부 조사 결과와 달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.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. 그 전체적으로 실시한 결과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민간 합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부모하고 시민 환경 단체하고 해서 전수 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. 개학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등교하는 학생이 성면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